회장님도 막 좋다고 했잖아요. 아니 좋으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응? 근데 그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죽고 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멋있어. 또 가족이 의자도 네. 잘못했다. 이걸 줬을 때 감춰놓거나 딴 데 줬다가 딴 데 주면 그 놈이 또 보관지 매달려면 안 줄 거 아니야. 네.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너 가져다 써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버렸잖아. 예. 그럼 자 그것이 뭐 달라고 그러는 게 그 경우에 맞는 거예요. 어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책도 책까지 달라고 할 정도면 예. 뭔가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뭔가 막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아깝다. 좋아 보인다 그러네. 야. 심지어 책도 버린 책도 돌아가네. 이사리는 뭐저 고시 학교 걸려도 아무도 남을 사람이 아니 이제 다른 것이 딴 쪽으로 지금 조금 방향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공부 안 했어요. 아니 공부라는 건 천재지. 왜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봤을 때 책을 출판할 정도 실력은 그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엉터리예요. 아니 그 내용 보고 엉터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른 사람도 물어보니까 엉터리예요. 아니야 딱, 아니 한 사람 의견만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라고. 이해 못해요. 평범한 사람은 왜 이해 못해. 아, 거짓말한다. 만화 같다. 에이, 그런 정도의 출판을 할 수 있냐, 그 나이로 봐서. 아이고. 누가 해준 거는 몰라도. 그 창의력이 보통 사람. 네, 떡국 하나 드세요. 떡국. 떡국 시킬게요, 선생님. 떡국 잡으세요, 선생님. 아, 근데 오늘이 그렇게, 그 다른 날 같으면. 오늘 1월 1일 새해니까 떡국 시킬게요.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진심 어린 얘기가 또 한두 말 정도 나오고 2019년도에 할 일도 지금 몇 개가 또 있어. 할 일도 많아. 근데 예, 지나간 2018년, 17년 그때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틀렸어 지금. 근데 내가 이제 기독교는 내가 이제 뭐 기독교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근데 난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종교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좋다 그까지 좋다 나쁘다 그런 떠나서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평범한 그 가정에서 결혼 생활 하면서 그 거기서 탄생이 된 어린 아기가 보통 부부 관계를 했을 때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하나님이 예언을 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녀 상태에서 잉태가 되고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 신. 네.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는 목사들 치고 재산 많이 안 모아놓은 사람이 없어. 네. 돈 없으면 누가 상대도 안 해. 여자도 그런데 나. 자기한테 돈을 계속 쓰는 남자가 필요한 거지. 남자가 뭐가 시끄러우면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거 필요하면 필요치가 않아. 그 여자들의 심리가 지금 그래. 이런 식이야. 그것이 부인이 됐든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주는 남편이 뭐 아무 쓸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갑자기 자기를 도망갔다 준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초하루 날은 진짜 세상에서 다른 일을, 내일은 모든 일을 손을 놓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쉴 수 있는 시간도 내일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로. 네, 오늘로. 2019년 아, 1월 1일 또 역사적인 날이구나 진짜.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전 2018년, 17년 그때는 12월 31일 날 소주 한잔 한 적이 없잖아. 그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오늘은 기억이 나. 이달 금년 끝 지나갈 때까지 기억이 나. 아. 테레비 들어온 지금 시청 앞 종각에서 한참 행사할 텐데. 들을까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보니까 딱 보면 그것도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한 30분이고 뭐 딱 맞춰서 예, 네, 진짜 회장님 전 회장님 말씀이 다 주옥 같아요. 진실률? 네, 너무 재밌어요. 자, 신기하네. 여자가 뭐 자기한테 돈을 자주 쓰는 여자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던 말든 가까이 해 여자가. 근데 자기한테 돈 안 쓰는 남자는 아웃이야 아웃. 부부가 됐든 애인이 됐든. 근데 아까 그 왔던 그 친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근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할 때 보니까 여자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자야. 그럼 친동생이요? 아니면 뭐 어떤? 직원. 네? 직원. 여기 사무실에 자기 책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네. 그럼 직원은 그 친구 하나밖에 없네, 지금. 네. 인간이 사차다 문재인 정부도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과거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당사자의 사실이 공개돼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기위 혐의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앞세운 이른바 적폐 세력들의 결탁이라며 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철진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를 거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3인 성어를 언급하며 본인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의혹을 또박또박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재인 정부에선 정치적 목적에 사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정보원의 인물정보와 기관 중량정보 기능 등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PMG 사장 교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금기 조치라며 정부가 입장을 보였고 기재부가 법조한 내용이 과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 종일 난타전을 벌인 것 치고는 새로 밝혀지는 네. 의혹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이 상당히 벌어지는 평가인데 다만 향후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방위가 위기 보면 여론 호도용이라고 깎아내리며 네.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입니다. 정부가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정 기자입니다. KTNG 사장 문제와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KTNG 문건은 당시 사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있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어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도 연말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을 향해서는 고소와 고발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안 추우세요? 연말에 세수당 아니 나도 추우세요. 사장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금 추워요?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회장님 추우실까? 나는 괜찮아요. 한 단어가 있어요. 여건이 해당한다면은 네, 저는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되게 멋있어요. 서울신문 사장 교체 주장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호구스러워요. 후임 사장 인선이 늦어져 전임 사장이 두 달이나 더 재직했고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목소리도 그렇고 그 톤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다 호구스러워요.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 시도하고 국제 발행과 왕경도 그렇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좀 뭐야 저질스러운 일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좋은 현상이고 나쁘게 거칠게 맞더래. 원색적으로. 정부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네, 왜냐하면 저 같이 수그러들지 않을 정도. 옛날에 만났으면 대박 났을 것 같아. 김평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너무 대화가 잘 되니까 마음이 너무 잘 맞죠. 월 209시간으로 확정되면서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습니다. 김장합니다. 허황된 거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허황된 거는. 예. 정부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현실적인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그냥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고 말하려고 제가 잊지도 않은 것 정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관행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온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처음에 나도 이제 그 허나 다니는 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저 이범수 스타리가 항상 제가 안 할 때 얘기를 했죠. 74시간과 주요 시간 35시간 더한 290시간이 능력이 꽤 있는 사람인가 어쨌든데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왔을 때 잠깐 시급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350원에 290시간을 정착 못해 174만 9,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월급 받고 있는 사람 같은 임금 체계를 구체화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를 들어 이 대기업 관련자는 예, 회장님 말씀이 지혜롭네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주는 월급을 주는 관계 같으면 그 주는 때까지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줘야지 지배력이 생겨요, 회장님. 간단하게는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돈을 내가 남자한테 돈을 받는 거다 이게 되면 이거 돼요. 진짜 회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제가 월급을 안 주면 제가 을이 되고 제가 월급을 줘야지 제가 감이 돼요. 제가 통제력이 생겨요. 통제가 안 되잖아 월급을 안 주니까. 네. 제가 사람 잡고 싶으면 통제를 하고 싶으면 관리하고 싶으면 제가 월급을 주면 되네. 그런 경우 어떤 것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경을 중로수당까지 회장님 말씀 없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적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고 있는 사람은 월급을 안 줄 경우 부동산 사무실에 월급 안 주는 경우에 붙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완전 진리를 얻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런 게 아니겠지. 상당히 현명한 사람인데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회장님한테 제가 지금 범띠겼어요. 제가 고민이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돈을 돈으로 포상으로 해버리려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금액이 많던 주소 줬을 때는 통제가 되잖아요. 네,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 정답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월급을 준다? 돈을 준다? 이걸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해요.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큰 데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데 적은 규모지만 명색이 법인이고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30명, 50명, 30명 그런 거 있죠. 네. 거기 나가면 월급이 얼마예요. 네. 왜? 그 사람이 경영주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전문적인 그 기술 지식이 있나 볼 때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필요하잖아. 경영계 주장은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왜? 그 판가는? 아, 이 사람이 내가 월급을 줬을 때 하고 생각하는 그 인컴이 수준이 월급이 100개라면 수입이 100개라면 평균적으로 월급을 한 30개로 40개 줘도 수입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는 논의가 간단해. 예, 회장님 제가 이거를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회장님. 그거 막 쓰는 게 아니라 경쟁을 원해요. 어제 서울 제가 깨달았어요. 지원원에서 진료 완전 다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 김주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만 경쟁 상태다. 예. 저만 먹고 살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5시 40분쯤 진료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박 씨는 갑자기 의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담당 의사는 밖으로 뛰쳐나왔고 박 씨는 의사를 뒤쫓아가 그래서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유효성의 의사는 뒤에서 나온 거고 뒤에 나온 의사를 뺏어왔어요.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2시간여 후에 공공의료실에서 환자로 의사를 씁니다. 박 씨는 일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논리가 간단한 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했는 기능 이체적인 경험 경영과 아 그렇구나. 아 진짜 회장님한테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요. 권 사장님 그 친구가 제가 계속 갖고 있던 고민이에요. 이것을 이처럼 말로 흉과되어 가고 있는 병원 내 의료의 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 진짜 제가 계속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꼭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게 논리야.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어찌 그런 거 같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붙들려면 불쌍하가 아니라 충분히 안전주의 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여자 꼬시는 거랑 똑같네요. 예. 행복판에서 그 마누라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논리가 원리가 그거예요. 예. 근데 진짜 제가 요새 깨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진짜요? 예. 난 그걸 다 그걸 초월한 사람이죠.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아. 아니, 내가 과대평가인 제가 계속 공격하고 계속 돈에 쪼달리고 그랬어요. 그건 내 사정이고 그건 지나간 얘기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능력에서가 인감이 될 수 있는 네. 뭐가 있다. 근데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다. 사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준단 말이야. 돈을 예. 월급제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어. 그 사람은 딴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네. 그럼 자기가 1000급여 보수를 받잖아. 네. 그럼 경영주가 예를 들어 경영주가 하는 사장한테 인카입니다. 이익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간단하잖아. 근데 대개 보면 그게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야. 근데 네. 그래야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쓸만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네. 필요한 나이로 잘릴 수도 있고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그걸 몰랐어요. 수입 되니까 계속 고민이야. 시험사가 딱 해보면 다 와 답이 바로. 왜 나는 안 되지만 그 상대는 거기까지 그 심리 상태가 저는 예. 벌써 딱 한 곡에 접는 거야. 아, 내가 함부로 안 하겠다. 네. 출근 시간도 지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을 돈 주는 사람은 돈을 벌어주더라도 자기가 급여를 주는 사람한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 그, 이거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도 똑같아. 예.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쓸만한 사람 붙을 수가 있잖아. 예. 붙들어놔. 계속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니까. 예. 사장이 그걸 다 어떻게 해? 아는데 다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먼저 저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스터리 이보영 씨가 그런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그걸 뛰어넘을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몰랐다면.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안 주고 돈을 안 주면 직원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다 날 벌어다 주고 나는 놀고 먹는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반발심이 생기고 나중에 나갈 거야. 근데 제가 이걸 돈을 다 환원을 해주면 내가 존경받고 내가 권위가 쓰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이 안 줘도 내 말은 오래 갈 거야. 예. 충분히 안 줘도 예. 어느 정도 협상이 돼서 된 적당한 금액 같으면 더 달라고 막 이러진 않아. 예. 한다고. 근데 내가 알아서 먼저 나온 불만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주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되잖아. 권위가 쓰고 통제가 되는 거고 인감이 되잖아. 예. 인감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 고민이 다 풀렸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물론 내가 한 이거였어요. 다 해결이 됐다면 그러니까 다 이거였던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다 직원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이거였어. 이게 연관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왜냐면 제가 30년 인생 동안 짧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그걸 새가 숨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 이건 내가 손해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맞죠. 왜냐면 그랬던 거예요 제가. 확장이 안 된대. 내가 더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계하고 서로 긴장 상태로 내가 더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빠그러졌던 것 같아요. 쓸만한 사람은 주어서 붙들다 하니까 네.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더 준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얘를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확장하고 그러면 결국은 직원이 다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논리가 원리가 예. 이 세상 원리가 다 큰 기업이 큰 사람들 보면 사람인 거 자기 혼자서 해서 하는 거는 생각이 만큼 모자라는 거고 네. 네. 결국은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직원을 잡는 방법을 회장님 때문에 딱 알았어요. 충분히 달라고 해야 때를 안 쓴다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주면 예. 그 이상 일을 해요. 예. 할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건 이해가잖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눈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장기적으로 내가 다시 수익을 거둔. 개개인 당사자인 능력을 알 거 아니에요. 네. 해온 거를. 예. 그럼 자버리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처세를 못했었어요. 회장님이 완전 저한테 정답을 딱 알려줬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거를 거진 한 달 동안 끙끙 알았었어요. 회장님.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와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근데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건 언젠가 나 떠나야겠구나. 네, 저는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떠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근데 얘네들이 저를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아, 나 일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때리면 보는데 우리가 돈 다 벌어다 주네? 제가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회장님은 제가 이렇게 뿌려주면 거기서 딱 잡으면 안 되니까. 예, 이걸 부식시켜버리고, 내가 권위가 세우면서도, 이거를 지금 회장님이 딱 알아줬어요.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예. 근데 제가 이거 쥐고 있었던 거예요, 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니네는 이것만 가져가. 내가 더 많이 가져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인상 쓰고 있고, 계속 막 화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회장님. 더 준다 아닌데 떠나서 월급을 주면, 아, 이걸 파일을 놓아서 같이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네. 월급은 안 줘. 그러면서 자꾸만 이것만 요구하고 이렇게 뭐 뿜빠이라서 4,7대, 4,6대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만 제가 욕심을 그렇게 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심리 상태가 여기 오래 있지 못하겠구나. 네. 혼자. 네. 근데 이제 그냥 월급이라고 딱 명목으로 월급이라고 명시를 하고 줘요? 아니면 그냥 줘요? 봉투로. 사전에 얼마라는 건 서로 대화는 있어야지. 그냥 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냥 무슨 저 보너스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 안 주는 것도 뭐 낫지만 어느 정도 상대 의견을 물어보고 이쪽에 업주로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하자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네. 동관계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가 나온다고 하면 아 이건 여기서 적당선에서 증감
빼고 더하고 해서 결정이 선이 지어지잖아. 그건 정해져야 돼.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거야. 협의해서. 딱 하면 그거대로 딱딱 주면 몇 배를 일을 해요. 예. 할 수밖에 없어. 예. 실험해봐. 예. 실험을 해보면 알아. 그러면 본인도 양심이 있어. 예. 내가 해야 되겠구나. 또 하지 말라고 해도 여기를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장님 저 완전 자세가 그러니까 완전 자세가 틀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심리가 다른 얘기 복잡한 얘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 딱 좀 사람 상대가 나오면 직접장님이 저를 눈빛이 다르죠. 저한테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냥 이게 용병술이에요 회장님. 받는 거야.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붙은 사람이 네. 커 기업이 크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모든 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이래요. 저는 더 알고 있는 줄 바보예요. 저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직원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일도 더 잘하고 영업도 더 잘하고 더 뛰어난 거예요. 직원이 이거를 저는 질투를 했어요. 그건 나는 많이 봤어, 봐왔어.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가들이. 근데 저는 이거를 위기 의식을 가진 거예요. 쟤들이 어른들인데 훨씬 더 뛰어난데. 쟤들이 나를 배신하고 쟤네들 다 떠나면 어떡하지? 나보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휘어잡는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기술을. 근데 회장님이 지금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말 잘하고 이런 애들을 내 밑으로 둔다. 이거를 내 밑으로 두는 법을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몰랐어. 이거를 계속 천정부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놀랄 정도로 확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 놓친 거예요 지금까지 회장님. 계속 제 욕심만 부리고 계속 제가 계속 시기 질투만 했던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야. 질투만 네. 한 가지만 하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못난 사람인데 내 밑에 직원을 더 뛰어난 사람을 내가 포용을 한다. 나보다 능력이 더 있고 계약도 많이 쓰고 네. 돈 벌을 수 있는 사람은 네, 그게 인재 아니야. 예. 그럼 한 단계 두 단계 테스트 해보면 나오잖아.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계약 더 많이 하는 직원이 나를 떠나겠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데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굴 좀 절대 안 나가. 그걸 제가 합의를 구하라 그래요. 밑도 것도 없이 그럼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 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용병술이 뭐냐. 하나만 하면 안 돼. 왜?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 있고 인컴을 많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왜 내보내?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 대신 그 사람을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걸 질투시키려 했던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도 막 왔었어요. 제가. 기억을 크게 한 사람들은 네. 아니 정중이가 학력이 뭐 있어.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거 예를 들어서 석 박사 학위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네. 데리고 있잖아. 회사가 그래서 컸잖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